자, 어제 여러분 LG화학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죠. 요즘 실적주들의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철강, 해운, 오늘 조선주들까지 오르는 것을 보면 그대로 그것을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LG화학을 필두로 화학주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화학주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분이 화학주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무려 24년이나 업계에 몸을 담그셨습니다. 화학 애널리스트를 수십 년 하시고 또 화학주에 직접 투자하는 자문사를 차려서 지금은 대표 펀 매니저이신데요. 차홍선 대표님,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 차홍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또 이렇게 뵙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아, 10년 전에 뵀던 그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굉장히 외람되지만 성장하셔서 다시 대표님으로 만나 뵙는 게 저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뿌듯해요. 예, 예. 감사합니다. 화학주 애널리스트를 하시다가 직접 예. 이렇게 투자도 하시고 해보시니까 예. 어떠세요? 더 어떤 게 더 어려우세요? 주가, 그러니까 그런 예.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 애널리스트하고 펀드 매니저의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날카로움의 차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굉장히 날카로운데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실제 돈을 그러니까 고객 돈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피 같은 돈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주가에 연동하는 그런 스트레스는 애널리스트 때보다는 예,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애널리스트는 이제 선비격이고 네, 맞아요. 펀드 매니저는 이제 무사격인데 무사는 이제 칼 쓰는 무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도 그리고 예.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의 급등락에 따라서 스트레스는 심하다. 예. 삶이 연동되잖아요, 주가에. 그런데 예. 더 뿌듯하기는 오히려 애널리스트 때보다는 이런 자문사를 했을 때 펀드 매니저 때가 훨씬 네. 더 보람됩니다. 왜냐하면 아. 고객분들이 이제 보람 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보람되는 측면에서 높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강도는 높고 보람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강도도 높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직접 내 지갑을 불려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화학 업종이 너무 좋아서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그 나쁘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화학주들의 실적이 좋은 만큼 주가 흐름도 좋았으니까요. 자, 저희 시간이 너무 많이 준비를 자료 이만큼 준비를 해 오셔서 어떤 질문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저희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네. 네. 화학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네. 지금도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세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을 네.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어제도 뭐 LG화학 실적이 발표됐지만은 그러니까 LG화학이 예를 들면 케미칼 쪽에서 1조를 나올 거라고 예를 들면 석유화학 쪽에서 1조를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제 국내에서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1분기보다 2분기 그러니까 가격은 화학 제품 가격은 계속 고공인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양이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양이 증가하게 되면 2분기가 더 성수기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납사 크래킹 센터라고 그래서 네. 석유를 가지고 정제를 하면 휘발유, 등유, 경유도 넣지만 그 중에 중간 유분에 보면 납사라는 게 나와요. 그럼 납사를 가지고 이렇게 열을 강하게 되면 순식간에 강하게 되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이 나오고 그게 뭐 LDP, 그냥 PP 이런 게 나오는데 흔히들 보면 우리 그 일회용 도시락들 보면은 그 플라스틱이 많잖아요. 네. 그게 밑에가 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으로 돼 있고 위에가 비닐 같은 게 폴리에틸렌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 수요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는데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두 번째 포인트는 NCC 업체들의 수익이 2017년에 호황이었는데 그 실적 자체를 훨씬 훌쩍 다 뛰어넘었다 이렇게 사상 최대의 실적 때문에 어디에서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마스크는 쓰고 다니는데 소비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오히려 일회용 소비들은 더 증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약간 더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플라스틱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좋아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 부양의 효과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 케미칼 쪽에 플러스 알파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중요해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NCC 크래커 업체 중에서 예를 들면 납사를 분해하는 이런 석유화학 업체 우리나라에 한 7개가 되는데 그 업체 중에서 LG화학을 필두로 발표되는데 그런 업체 중에서 2017년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낮은 기업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왜?
2017년보다 지금 제품 가격이 일부 제품 가격은 50%에서 80%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 네. 자체가 2분기 성수기에 들어가니까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실적 자체가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보면은 계속 유지될 걸로 봐요. 한 3년 정도. 그러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근데 PER이 보면은 세 번째 포인트는 PER이 지금 10배 이하짜리도 많아요. 한 5배짜리, 뭐 4.5배, 6배짜리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밸류에이션, 화학주들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하면은 흔히들 보면은 우리 목표 타겟을 10배 정도는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4배짜리, 5배짜리 같은 경우는. 절반이네요. 네, 절반밖에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을 예상은, 그러니까 합변을 했지만 이 정도로 나올 줄이야 하는 예상을 못해. 그런데 그게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 유지가 되면 밸류에이션이 낮으니까 제가 볼 때는 NCG 크래커 업체에 주가를 딱 넣고 2017년보다 주가가 지금 낮다고 생각되면 관심을 많이 가지셔도 괜찮다 이렇게 이게 봅시다. 굉장히 지금 전문 용어가 나와가지고요. 네, 네. 저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버거운데 아까 NCC 크래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비중이 높은 거기에 노출이 돼 있는 기업들은 상장사 중에 어디가 있죠? 제가 한번 한결 콕 집어 말씀드리기 어렵고 네.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제일 큰 캐파를 갖고 있는 게 네. LG화학이고 LG화학. 그다음에는 뭐 롯데케미칼도 될 수 있고 그다음 하나솔루션도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천 NCC도 될 수도 있고 DL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현대케미칼 뭐 그다음에 대한유아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화학주들은 거의 다 포진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화학 업종에 네. 걸친 이슈라고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 화학주 중에서 특히 LG화학은 네. 지금 화학이 아니라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맞습니다.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희는 그렇게 해서 보고 투자 포인트 가져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 예. 만약에 LG화학을 화학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매출액이 나왔는데 매출액의 절반은 네. 전지에서 나왔고 절반은 이제 케미칼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중에서 1조를 지금 이제 케미칼이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70% 네. 정도는 케미칼에서 했고 네. 성장성을 부여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LG화학이 정말 이렇게 뭐 삼성 SDI 같은 순수한 전지기업이었으면 밸류에이션 이 밸류에이션이 아니죠. 올해 기준을 한 PER이 한 17배 정도 받고 있는데 네. 미국에 보면은 다우케미칼이 13배 받고 있고 네. 17배 받고 있고 순수 전기기업 전기차 소재라든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35배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30배, 네. 35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LG화학도 밸류에이션 자체는 이렇게 전지를 감안하더라도 네. 그다음 케미칼도 감안하더라도 네. 밸류에이션 자체는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케미칼에서 돈을 벌고 전지에서 성장 산업을 더 찾아가는 구조.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케미칼이 낮은 성장 산업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매년 그 양자체가 5%씩 증가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가격 같은 경우도 2017년 대비 일부 제품은 50%씩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케미칼 자체도 성장 산업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제 전기차 소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더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워낙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2차 전지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탄소 배출이 없는 그렇죠. 친환경 부분이니까. 미국에 보면은 엑스모빌이라고 네. 있습니다. 엑스모빌이 네, 과거에 최고의 기업이었죠. 그렇죠. 근데 엑스모빌 같은 예. 경우는 지금 이제 주가가 굉장히 낮아요. 한, 그렇죠. 한 250조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예. 옛날에 600조까지 넘어갔다가 떨어졌는데 이제 그 엑스모빌의 주가를 보면은 예. 아, 이게 엑스모빌이 떨어지면서 예. 예를 들면 뭐 이론적으로는 테슬라하고 LG화학이 그렇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가고 그렇죠. 있다. 네. 향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석유와 가스를 대체하는 시장이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시장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큰 그림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업이익률이 뭐 전지 쪽에서 뭐 8% 나왔지만 향후에는 뭐 한 5년, 3년, 5년, 10년 놓고 보면은 길게 보면은 더 주도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에 큰 기회가 온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석유와 가스가 없는 그런 나라 있잖아요. 석유 한 방울 없는 그러니까 이 200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석유 한 방울 안 다는 국가 딱 두 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하고 그 일본입니다. 그래서 했던 게 석유에 항상 그렇게 그 갈망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 전기차 소재 이런 수소차 소재를 진출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꿈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업계 25년 계셨으니까 정말 굉장히 빠른 변화의 정점에 계신 그 석유화학 산업 부분에 계셔서 지금의 어떤 세상이 바뀌는 것 새로운 성장 동력이 완전히 그 이제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더 몸소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화학 분야에 계시니까 더. 맞습니다. 초창기 네. 때 보면은 이렇게 허리들 보면은 그 예를 들면 LG화학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네. 원래 이제 정유 기업이 훨씬 컸었습니다. 네. 석유 개발이나 정유 기업들이 훨씬 컸었는데 네.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이제 LG화학이 치고 나가듯이. 근데 이제 그게 케미칼 기업들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LG화학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한 15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석유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석유를 대체하는 자원에 관심이 많았어요. 전기차, 수소차라든지 뭐 저장장치라든지 배터리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케미칼 기업들이 그런 추세 같아요. 한 개 한 개가 이렇게 실 뽑듯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 기업은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러면 미래 가치가 있는구나. 그러면 밸류에이션 네. 자체도 좀 높게 줘도 되는구나. 네.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나오고 있지만 이익은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은 먼저 매출액이 나오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익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아마존처럼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LG와 그런 걸 보여줬고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도 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업들 들도 그러니까 이런 패키징 쪽 이렇게 어셈블리로 갈 거냐 아니면 소재로 갈 거냐 네. 그런 쪽에서 근데 이제 모든 지금 또 뭐 전기차 기업들도 이런 기업들도 내재화를 하기 때문에 내재화를 하기는 꼭 소재가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케미칼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정설이 일어나고 뭔가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케미칼 기업들은 반드시. 한국이 최고라고 네. 보시면 될 거예요. 한국이 지금 케미칼 쪽은 지구상에서 4등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점점 격차를 1등, 2등, 3등하고 높여가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 화학주를 넣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앞으로 시장의 변화를 감안을 하면. 좋은 포인트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네.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가는 케미칼 기업들이 대부분 다 네. 화학이 나오고 예를 들면 LG와 SK 이노베이션, 네. 그다음에 SKC,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한 개 한 개 추출되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낮은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돈을 잘 벌고 있고 이게 이제 성장 산업하고 붙어버리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일정 높아지니까 이익이 올라가는 효과 플러스 밸류에이션 높아가는 효과 그러니까 더블 효과가 나오니까 그러면 수익 퍼포먼스 크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 수준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그 정도 수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시장 대비해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절반인 기업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앵커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제 네. 예를 들면 흔히들 보면 뭐 미국 현지에서 보면 이제 블룸버그 같은 그 컨센서스를 많이 봐요. 예를 들면 항공기를 예를 들면 칠흑 같은 어둠에서 비행기가 뉴욕까지 갈 때 보면은. 그러니까 계기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수치 투자를 하는데 미국의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면 현지에서 보는 컨센서스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치가 낮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놀래는데 이거보다도 그렇죠. 훨씬 낮아요. 네. 왜냐하니까 이제 미국 현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커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일본도 커버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도 커버해야 되고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홍콩 쪽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속도 안 늦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만큼 증설 속도가 빠른 데가 없어요. 여수한 가보시면 보이는 역시 게 한국입니다. 여수한 포크레인만 뭐예요? 포크레인 이게 그러니까 그 한국 맞나 싶을 정도 이머징 국가 아니야?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제 사우디나 이란 같은 경우는 유가가 낮으니까 증설 속도가 낮아요. 오히려 이제 전통 케미칼도 증설이 많고 두 번째는 성장 산업도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 현지에 보는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1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밸류에이션 왜 그래 갑자기 나아져진 거야? 아, 실적이. 네, 그러면 이제 그 연간 추정치 자체도 다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왜냐니까 캐파 증설이 2017년 대비 한 12%도 됐고 가격도 50% 뛴 가격도 있는데 그게 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낮아져 버려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한 경험에 뉴욕이나 런던에 간 경험에 의하면 이제 주문이 들어오죠. 한번 사봐라 이거야. 왜 이렇게 낮아졌어?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훨씬 한국이 낫네. 그리고 성장성까지 붙어 있구나.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 중에 찾다 보면은 예상외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대표 화학주도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지 않았나요? 지금 더 살 여력이 있나요? 더 살 여력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 컨센서스가 굉장히 낮아요. 실적 추정치. 어떤 기업이 낮은지 좀 얘기해 주세요. 대부분 다 NCC 크래크 쪽에서 많이 낮아요. 그 LG화학조차도 낮았고요. LG화학 말씀. 특히 제가 알기로 롯데케미칼 실적 대비해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화학주 안에서도 네. 저평가된 기업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네. 롯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 실제 현지에서 보는
올해 연간 당기 순이익은 1조 1천억 내지는 뭐 1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ER 10배를 주면 네. 한 10조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10조에서 등락을 하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은 얼마 정도 예상하면 뭐 많이 높게 보면 한 2.2, 2.3까지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격차가 많이 나고 많이 있죠. 네. 근데 그게 뭐 그 문제만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뭐 DL도 그렇고 뭐 대한유화도 그렇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눈높이가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태까지 보면 대응주를 조금 두려워했어요. 왜냐니까 이제 연금이 이제 이렇게 밸런스를 조정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1월달부터 그렇지 한 3개월 정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로 밸류에이션은 조금 많이 올라간 편이고 예. 조금 이게 적정 가치 오히려 더 비싸졌군요. 중소형주들이 PER 10배는 아닌데 예. 조금씩 이제 더 올라갔던 게 과거와는 다르게 예. 원래는 과거의 흐름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데 이제는 보면 거꾸로 돼서 중형주에서 그렇죠.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오는 흐름. 그게 아. 첫 번째 포문을 연 게 네. 어제 LG화학이에요. 다음 포문은 어떤 기업이올까요? 지금 실적 발표가 줄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네. 뭐 롯데도 돼 있고 금호석유도 돼 있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눈높이보다는 높게 나올 공산이 크다. 왜? 그러니까 2017년 대비 제품 일부 제품 가격은 50% 이상 올라가 있고 생산 능력은 12% 증설돼 있기 때문에 2009년, 2020년하고는 비할 바가 못 되고요. 지금 LG화학도 나온 게 그거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최고치가 나왔다는 거죠. 히스토리컬 하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적 자체의 눈높이를 좀 높여도 될 것 같아요. 높여됐고 연금의 이제 매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지금 오히려 매수세가 돌아가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런던이라든지 홍콩 같은 경우는 그 컨센서스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 매수세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도 지금 분위기는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재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눈높이를 좀 높여도 되고 오늘도 보면 이제 그 회의할 때 FOMC, 페드 회의할 때 보면은 네. 2023년이라든지 경기가 계속해서 확장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죠. 네, 아직도 네. 물가 불안은 적다. 예. 네. 그러니까 케미컬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아, 금리 인상을 하면? 네. 실질적으로 제로금리보다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 제로금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이다 그러면 네. 7년째까지는 굉장히 수요가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3년째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한 1년 반 정도에는 이 케미칼 주식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축되는 거죠. 왜냐니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좀 낮은 쪽으로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도 줄어들고 대출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도 부담이 되니까. 근데 왜 화학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소비는 전반적으로 경기하고 연동하고 있다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리하고 얼어붙어 있다는 그런데 거죠. 경기가 그 금리 인상이 그만큼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걸 충분히 감내를 하면 금리를 네. 올려도 네.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나 어떤 경기 회복이 일어나면 투자는 늘어날 것이고 화학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흔히들 보면 우리가 지표로 삼는 게 라이언델 바젤이라는 게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두 배 되는 회사인데 그게 보면은 한 10년을 놓고 보면은 한 7년에서 8년 사이에 무너졌어요, 주가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계속 미국도 금리를 올리겠다 했지만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까지는 굉장히 강세 기조로 가 있다가 한 8년째에 이제 주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작년부터 이제 금리를 내려가지고 이제 네. 확장 금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테이프링을 걱정해가지고 막 그 소재주가 실적이 나오는 걸 가지고 아, 이게 이거는 꺾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낫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조금 실적이 나오는 걸 즐길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서 대표님 워낙 또 강세론자셨어요. 화학주에 대해서 그렇죠? 10년 전에도 화학주에 대한 아주 강한 비유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의 그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이제는 직접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로 변모를 하셨으니까 포트폴리오, 특히 화학주에 집중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화학주의 비중이 가장 높은지 혹시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지금 신기로 네. 그런 화학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포트폴리오 뭐 직접 말씀드리겠지만 관심을 이제 가지는 네. 말씀드리는 이제 중간중간 네.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저는 이제 중형주보다는 네. 오히려 연금이라든지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예. 외국인 매도를 떨치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대형주 쪽으로 포지션 취하는 게 좋다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NCG 크래커를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PER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PER이 10배 이하짜리는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지는 게 뭐 제가 볼 때 좋지 않을까. 그게 올 2021년을 참 좋게 장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PER 10배 이하의 화학주들 어떤 게 있을지 소개를 좀. 아, 종목 얘기하시는 게 혹시 부담스러우시죠? 아까 NCC 그래커 제가 한 8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LG화학은 성장성 때문에 17배를 받고 있는데 네. LG화학 제외하고는 다 10배 이하짜리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네.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화학주 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네. 실적 시즌을 겨냥해서 이런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네.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뭐 오늘 혹시 못하신 분 좋은 있으신?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해주세요. 1분기 실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분기가 작년 실적은 많이 좀 망가진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은 지금 이제 거의 100% 정도 가동을 했고 2021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LG화학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머지 기업들도 1분기 실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1분기 실적에 꼬박이 4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10배 안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거예요. 아, 그래요? 1분기 실적을 네. 그러니까 발표되기 전에 미리 가늠해 보는 전략? 그게 제가 볼 때는 수익을 조금 더 낮게 극대화하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통해서 이제 PER 10배 이하 종목이 무엇인지 네. 찾아보는 것이 예.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요즘 워낙 시장에서 화학주도 관심이 높아서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좀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